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 바보. 네, 오늘 영상 그리핑크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터닝메카드 마지막 시리즈 그리핑크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동대문에 우연히 갔는데 바로 앞에 그리핑크스가 있어가지고 네, 제 영상에 올렸죠. 그리핑크스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스를 한번 열어서 바로 살펴보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일단 본체가 있고요, 그리폰과 스핑크스가 합체가 되어 있는 그리핑크스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가 6장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한 장 있습니다. 설명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설명서는 이렇게 변신하는 방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변신 방법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카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홀로그램 2장과 일반 메카니멀 카드 4장이 있는데요, 일반 메카니멀 카드 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핑크스 샌드퀵이 들었고요, 그리폰의 찌릿찌릿이, 그 다음에 스핑크스의 머미 트루퍼, 마지막 그리폰의 볼케이노 스텝. 이 제품 그리핑크스, 이제는 그리폰과 그리핑크스 카드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카드는 아예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홀로그램 카드는 어떤 게 나왔을지. 짠! 와, 사이킥 파워 60점. 와, 점수도 높고. 네, 홀로그램 카드입니다. 그리핑크스 나왔고요. 두 번째, 짠! 익스트림 패스. 와, 이것도 그리핑크스 60점이네요. 와, 카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와, 카드 진짜 좋은 거 나왔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모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드. 자, 일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살짝 올린 다음에 양쪽을 벌려서 분리를 해줍니다. 자동차는 네,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 메카니멀 자동차보다는 살짝 큽니다. 조금 네, 통통하게 생기고 조금 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변신을 해서 그리폰부터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폰과 스핑크스 네, 메카니멀 셋업을 한번 시켜보죠. 그리폰에는 그리폰을 이용해서 메카니멀 꾹! 메카니멀 그리폰 소트로는 제발. 짠, 와, 블루랜드 나왔습니다. 블루랜드 메카니멀 꼭. 자, 그럼 스핑크스도 속성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스핑크스도 블루랜드입니다. 아, 쌍블루. 자, 스핑크스와 그리폰 한번 오픈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리핑크스로 바로 변신을 또 해봐야겠죠. 네, 그리핑크스로 변신. 정말 간단합니다. 멋있기는 한데, 아, 진짜 좀, 저는 조금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변신 말고 합체도 저는 자석으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합체는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펼쳐주고 끼워주고 해야 되네요. 자, 이제 메카니멀 전부 다 출시가 되었죠. 이제 남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메카니멀은 끝이 났고요. HG 시리즈 에반만 남았는데요. 에반이 또 바로 출시가 되는 대로 또 바로바로 구매를 해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핑크스 영상 저는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대형박 재미과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